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주문은 발성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발성을 연습했을 때 많이 막혔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이론책을 보여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뒷광고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제돈 주고 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좀각 책마다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발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연기를 하는데 왜이 책을 소개하느냐? 성악비법. 생뚱맞죠? 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책을 왜 중요하느냐? 우선은 보면은 이해도가 조금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책들도 이해도가 뭐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선 여기가 이 책이 좀더 이해가 좀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이 음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간 이 책을 추천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조금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연습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책은 요고입니다. 요고.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발성에 대해서 아무런 기초가 없었을 때이 책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자세마다, 그리고 말하는 위치에마다 발성이 틀리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노래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순수 발성, 연기자를 위한 순수 발성입니다. 자, 이해도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또그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뭐냐? 이 책과 비슷해요. 발성의 순수 연기자에 관련된 발성인데, 이두 책의 특징은 뭐냐면, 뭐 고양이 자세라든지 거북이 자세라든지, 그리고 막뭐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마리오 네트 하면서 뭐 발성하는 방법 등등등등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쉽게 말해,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각자, 특정 자세, 그리고 특정 모습, 그리고 특정한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하고, 매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풍겨져 나오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꼭, 책을 읽으면서 자기계발 하는 걸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 한 가지 목소리로 뭐 그건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죠. 뭐 연기하는 스타일 따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도 하나의 캐릭터 창조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요거입니다. 요 책은 좀 뭐라 그럴까? 군대 가기 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 책을 보자면 왜 발성이 중요한지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조금 묘사를 해서 아니, 그림을 나와 있어서 조금 이해도가 조금 더 쉬웠고, 자, 이런 거.
해부도. 해부도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우리에겐 다 공부거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완이라든지 뭐 공명이라든지 뭐 등등등등들이 잘 진짜 자세하게 그림에 넣어서 이해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요런 거. 요렇게 해서 공명이 중요하다라는 거. 해부도 뭐 보면서, 아, 이렇게 된 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조금 음악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발성이. 그래서 요거. 요 책도 조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아시는 분이 이 책을 추천해 드려가지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또는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다 그러면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래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뮤지컬 노래라든지 성악 노래라든지 뭐 등등등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도 하나의 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노래만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고 노래도 곧 스토리텔링을 이어가서 단 음표만 넣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노래를 치자면 뭐 한국 노래도 뭐 상관없어요. 뭐. Why guy? Why today?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발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뭐 가로미어 벤뭐 이런 식으로 발성적으로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톤이 되게 많이 높았던 사람인데 낮아진 게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오케이. 이 책입니다.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전에 음성에 관련된 좀 해부학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컬러입니다. 근데 이 책은 흑백이라서 취향의 차이라 뭐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무튼간 조금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뭐, 노래를 하면서 어떤 게 부족했고, 뭐,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연습 일지 노트라고 하는지. 뭐, 그리고 뭐, 잘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보완할 점, 또는 질문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적으면서, 그때그때 적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의 뇌는 뭐다? 잘 왜곡한다. 그래서 노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쓰고 있는 그대로 적으면 더 좋다. 그리고 만약 노트를 적기가 조금 힘들다. 녹음하세요. 녹음만큼은 그 누구의 선생님도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노트 아니면 녹음. 오케이? 언제까지 뭐 예, 가, 나, 타, 나, 마, 마, 사.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좀 지루하죠. 하지만 음표를 넣은 이두 책은, 연기 연습 발성에서 음표에 넣은 발성들은 조금 더 재미가 더 들어가서, 지루함이 조금 축소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책들은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발성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다 구입하면 좋겠지만 또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복 거기, 명품 거기 이런 데 가셔서 직접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요게 진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가 쉽다 하시면은 책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자 하자 하자.